수박값이 오른 데는 아마 수박의 수요가 높아서도 그렇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실제로 수박을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요. 수박꽃이 암꽃과 숲꽃이 나눠져 있어요. 그리고 수박 줄기 하나에 보면은 보통 한 꽃이 한 20개 내외가 달리는데 그중에 암꽃이 하나, 숲꽃이 한 15개 이상 이렇게 돼요.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1:15 이상으로 많은 숲꽃이 있어야지 여기서 꽃가루를 옮겨줘서 수박을 만들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수박 속에 보면 씨가 많잖아요. 몇 개쯤 될 것 같아요? 글쎄요. 100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수박 한 통에 보통 씨가 300에서 1000개 정도로 봐요. 수박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꽃가루들이 300에서 1000개 이상이 요 와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. 이런 걸 하려면 꿀벌이 수박 암꽃에 적어도 8번 이상을 왔다 가야만이 그 많은 꽃가루를 옮겨주고 그 충분한 꽃가루가 옮겨져야 다음에 과일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. 와. 그렇게 보니까 우리 꿀벌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 단순하게 아 화분매개 한다? 이렇게 하는데 화분매개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많은 이제 작업들이 수반이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입니다. 그 정도로 꿀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